여기에 새로 생긴 실내 놀이터가 있대. 우와, 재밌겠다. 우와, 우와. 오, 새로 지은 곳이라 사람도 없고 좋아 보이네. 안구가, 주희야, 어디 있니? 엄마! 엄마! 아유, 역시 실내 놀이터가 좋아. 엄마, 금방 시장 다녀올게.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큰일이다.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태키? 안고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래? 어서 가보자.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아이들이 위험해요. 어? 서두르세요. 안구가, 괜찮니? 어휴, 하마터면 누나랑 부딪힐 뻔했어. 누나가 괜찮다고 했어. 난 괜찮은 줄 알았어. 내가 먼저 좀 살펴볼걸. 맞아요. 실내 놀이터 이용 전에 보호자가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실내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실내 놀이터에는 나이에 따라 제한이 있는 놀이시설이 있어요. 미리 확인해서 나이에 맞는 곳에서만 놀아야 해요. 그리고 부러진 끈과 헐렁한 옷이 놀이기구에 끼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몸에 알맞고 끈 같은 것이 없는 옷을 입혀야 하고 가방이나 우산 등 부적절한 소지품 또한 보호자가 보관해주세요. 이용하려는 실내 놀이터가 시설 검사에 합격하였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펴보면 더욱 안전하겠죠? 가능한 실내 놀이터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를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미리 안전 점검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지시 때때 안전 맞춤.